올라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궁금하다고 꼭 한번 확인해달라고 하셨던 그래픽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인텔 퓨어 그래픽카드 아크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인텔 아크 H150 그리고 H770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키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150부터 살펴볼게요. CPU 패키징에서 익숙해진 인텔스러운 패키징 디자인입니다. CPU 스티커처럼 GPU도 스티커가 있네요. 뭐 요즘은 이런 스티커 붙이는 게 좀 촌스럽죠? 아, 20년 전에는 말이죠. 데스크탑 본체 스티커 많이 붙어있으면 무조건 좋은 PC였습니다. 그리고 잘 보지 않는 종이. 네, 잘 안 보시죠? 네,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카드가 있네요. 패키징 구성은 엔비디아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H70도 이 패키징 구성은 동일한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RGB 컨트롤을 위한 케이블이 있습니다. USB 포트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제품 외형을 살펴보면 H150은 두 개의 85mm 팬이 탑재된 듀얼 팬 쿨링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블랙 컬러의 슈라우드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코팅된 재질인데 우리 지문처럼 이 유분기가 있는 자국이 잘 남는 재질입니다. 좀 아쉽네요. 측면을 보면 상당히 슬림한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워낙 두꺼운 녀석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투슬롯 두께가 굉장히 얇아 보이네요. 전원은 8핀 플러스 6핀 전원을 사용합니다. 6핀 쓰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봅니다. 자, 후면은 특별한 부분 없이 아크 750 모델명이 있고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이죠. 한편으로는 엔비디아 파운더스 에디션처럼 인텔이 생산한 레퍼런스 모델을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력 버튼은 3개의 디스플레이 2.0 포트와 한 개의 HDMI 2.0 B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H70 모델도 외형은 거의 동일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RGB가 적용되어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을 제외하면 외형적으로는 H50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자, 무게는 H150이 1062g, H70이 1075g으로 13g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동일한 외형과 다르게 제품을 설치했을 때 보여주는 감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H70 쪽이 RGB 감성 때문에 느낌이 확 달라지는 게 있네요. 자, 그럼 제품의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자,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제품 출시 후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제품 성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간단히 제가 확인한 부분과 느낀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임스파이 점수를 보면 H770은 라디온 6700XT보다 소폭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고 H750은 3060Ti보다 위에 자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수에 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테스트 결과에서 제품이 자리한 위치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K 테스트인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에서는 두 모델의 격차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보여줍니다. 일단 타임스파이 테스트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 제품이 엔비디아 기준 3060Ti 그리고 라디온 기준 6700XT와 경쟁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라든지 스피드웨이 점수는 측정된 점수를 빠르게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3D 마크 점수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게임상에서 보여주는 성능이 아마 더 중요할 겁니다. 몇 가지 게임 테스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풀 HD 상도에서 울트라 프리셋을 적용했습니다. 그래프가 두 줄이죠. 레이트레이싱 적용과 미적용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3D 마크 점수 위치와는 다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차 범위를 감안을 하면 H770은 3060Ti와 거의 비슷한 성능에 레이트레이싱 성능은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H650은 3060보다는 높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레이트레이싱에서는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QHD 상도에서는 어땠을까요? 풀 HD 상도와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770은 3060Ti와 비슷한 성능이지만 레이트레이싱에서는 살짝 밀리고요. H650은 3060보다 앞서지만 레이트레이싱에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네, 다음은 와치독 리전입니다. 보통 게임마다 편차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죠. 와치독 리전에서는 사펑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3060Ti가 H770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레이트레이싱에서는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반면 H650은 여전히 3060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트레이싱에서도 앞서는 모습입니다. QHD에서는 풀 HD에서 보여주었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 H770과 H650은 3060Ti와 3060의 중간에서 끔 나누기가 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모던 워페어 2를 살펴보겠습니다. XESS를 사용할 수 있는 타이틀이기 때문에 H650과 H70을 서로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추가 요청에 따라서 테스트를 진행한 거라 테스트 설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 테스트하면서 좀 황당했던 건 모던 워페어 2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H770이 H650보다 프레임이 낮게 나옵니다. 자, 이게 테스트할 때마다 편차가 조금씩 생기는데 XESS는 동일하게 밸런스 프리셋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건 드라이버 최적화 문제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어땠을지 살펴봤습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는 H70이 H50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아닙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었으니까 핵심만 이야기 드리자면 제가 살펴본 인텔 아크 H50이나 H70은 인텔이 처음 내놓는 그래픽카드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는 모델들입니다. 특히나 이 드라이버 문제는 제가 테스트해보면서 꽤나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좋게 말하면 앞으로 드라이버가 안정화되어 갈수록 제품이 보여주는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만 보고 참고 사용할 유저가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됩니다. 그나마 테스트된 내용을 기반으로 본다면 FHD 환경에서 사용한다면 H50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훨씬 메리트가 있습니다. 반면에 H70은 QHD급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봐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유는 오픈마켓 최저가 기준으로 H50이 38만원대, H70이 52만원대인데 3060이 42만원대, 3060Ti가 54만원대로 각각 4만원, 2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성능 부분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메리트를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발열에 있어서는 최대 70도 초반 수준인데 뭐 이건 나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아주 뭐 좋은 것도 아니지만 문제는 팬 소음이 좀 있는 편이고요. 또 제가 테스트한 제품에만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고주파음이 생각보다 심한 편입니다. 자, 일단 이 제품에 한해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다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꽤나 거슬리는 수준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팬 소음과 함께 뭐 고주파음도 녹음되었을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내용을 정리해보면 드라이버 안정화가 좀 더 진행되었을 때 뭐 기대해볼 수 있는 모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순 게임용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시청자분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추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에 H50의 경우는 현재 AV1 인코딩을 할 수 있는 제품의 어떤 그런 목적으로 본다면 가장 낮은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외한다면 글쎄요, 제 생각이지만 괜찮다, 쓸만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긴 힘들 것 같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